노무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무현재단 이사장 정세균입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여러분과 마주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달려와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후원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뵐 수 있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국회와 정부를 대표해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김진표 국회의장님, 한덕수 국무총리님, 그리고 정당을 대표해 참석해 주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윤희숙 진보당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네.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에서 따온 이번 추도식의 주제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민주주의의 후퇴를 걱정하시는 요즘 중요한 건 민주주의를 향한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대통령님의 말씀을 통해 전하고 싶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일찍이 역사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80년대 깨어있는 시민과 함께 허언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몸바쳤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 지역주의에 온몸으로 맞섰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승리하는 세상을 위해 특권과 기득권, 기회주의적 권력과 당당히 싸웠습니다. 패배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비난이 두려워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관과 다른 결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를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노무현은 특정 진영과 정파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통령님의 뜻을 이어 이상이란 것은 더디지만 결국 실현된다는 믿음으로 깨어있는 시민들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봉하마을에 세워진 깨어있는 시민 문화체험 전시관은 노무현과 시민민주주의를 배우는 공간으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서울에 세워진 노무현 시민센터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공존의 지혜를 모아 역사의 진보에 함께해 주십시오. 굽이쳐 흐를지언정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 강물처럼 지금 여기서 우리 모두 새로운 노무현이 되어 사람 사는 세상, 원칙과 상식이 승리하는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역사는 더디지만 진보합니다. 감사합니다.